자, 오늘 현재 20연승 중입니다. 좀 일찍 일어났어요. 야간에 못했던 매매를 좀 했는데요. 1350달러 수익으로 20연승 이어간다 라는 소식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오일이 5.76%로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방향 배팅해서 수익 좀 났고요. 자, 올라오면요. 하방 배팅 몇번더 하다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요, 다우존스는 0.46% 이 선물인데요, 하락 중이고,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0.27% 상승. 자, 오일이 유럽 쪽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접종 중단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오일이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자, 반등은 나오고 있으나 위에 장들이 많으니까요. 일단 하방 포지션 쪽으로 매도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 자, 1430달러 수익. 자, 1660달러 수익. 하락 추세거든요. 이렇게 양봉 뜬다고 이중 바닥이라고 상방향 배팅하면 되지 않는다. 여기 위로 올라와야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난 다음에 상승 쪽으로 배팅해야 된다. 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요, 추세의 힘이 무서운 겁니다. 하락 쪽으로 빠질 때는 강하게 빠지고 반등 빌빌 거리면서 하다가 밀릴 땐 크게 밀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상승 추세 이렇게 전환되고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상승 배팅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봉상에 보면요. 음봉이 크게 밀리고 있는데 60일 이평선 인근에서 반등 시도는 좀 나오고 있는데 30분 봉도 그렇고요. 상당히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취소 주문이 순식간에 그냥 정상적으로 빠져버립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굳히기 들어갔거든요. 수익이 나 있으니까 뭐 욕심도 없어요. 뭐 반등 강하게 한다든지 하면요. 그냥 이번 매매 들어간 거는 손절해버리고 그냥 플러스 마감하면서 오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밀렸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도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요. 연승 이어나가는데 의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연승입니다. 20연승. 자, 오늘 1521달러 수익, 누적 수익은요, 44,631달러 수익 낸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챙겨봤습니다만,
현재 미국 시장이 조금 혼조세입니다. 다우존스는 0.48%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나스닥은 상승입니다. 0.37% 상승. 자, 유럽도 뭐 그만그만한 상황이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상당히 조금 크게 기관 외국인 매도세 나오면서 흔들렸는데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이 잘 마무리돼서 내일 또 반등 좀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굿나잇.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